이런 우울증이 만연하게 퍼져 있어요. 근데 내가 우울감을 느끼는 건 누가 느낄까요? 실은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멋진 명화도 또 어떤 멋진 사진도 찌그러진 액자에는 예쁘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아, 이게 이제 거의 뭐 이게 목 쪽, 얼굴 쪽, 네. 두경부 쪽은 거의 이제 막바지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 막바지 중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 대부분은 우리 감정은 그죠? 네. 가슴에서 생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우울증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두경부 편에다가 네. 이걸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런 우울증이 사실 만연하게 퍼져 있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혼자 지내고 있는 뭐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있는 분들, 또 이렇게 뭐 미래가 불투명해진 뭐 청년들, 네. 뭐 대부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점점 우울해져가고 있는데 몸도 아프다. 네. 그러면 더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우울해지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살의 전주곡. 우울증에 네.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증. 네. 이게 이제 두경부 편에 네. 이렇게 실려져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우울증 하면 우리가 뭐 누군가 스트레스를 나를 줘가지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내가 우울감을 느끼는 건 누가 느낄까요? 신경이 실은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경이 느끼는데 신경은 뭘 가지고 느끼냐? 전기하고 화학 신호를 통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화학 신호를 뭐라고 하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 뭐 도파민, 뭐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의 어떤 신호 전달에 의해서 내가 우울감을 느끼는 거지 내가 누군가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마음만,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아. 근데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에피네프린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의 핵이 어디 들어있냐? 바로 목 위에 있는 뇌 간에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두경부에 해당이 되는군요. 그래서 목이 건강해야지 이 감정하고 관련된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적절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감정도 또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죠. 그래서 네. 보통 뇌간의 별명이 마음의 거울이다. 이런 말도 있죠. 아, 뇌간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러면 눈은? 마음의 안경인가요? 네, 이게 마음의 거울이 뇌간이다. 야, 네. 이게 좀 신선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경정신과 네. 약을 먹고 뭐 보충을 하든지 뭐 어떻게 다른 방법들을 쓰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내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병원을 가도 주는 약들이 우리 이제 SSRI라는 약을 주잖아요. 네, 네, 네. 보통 SSRI뿐만 아니라 SNRI 등등 세로토닌 그리고 뭐 에피네프린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을 관리해주는 이런 약들을 쓰잖아요. 결국에 이제 세로토닌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약들을 쓰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그럼 약이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이 다 안 듣는단 말이죠. 듣더라도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또 걸린다는 사실. 두 번째, 약을 먹어도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 이런 걸 보면 이제 다른 문제들이 끼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꼭 따져봐야 됩니다. 네. 왜 스트레스를 따져봐야 되냐? 결국 이제 우리 우울한 사람들을 더 연구를 해봤더니 MRI를 찍어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감정이나 어떤 기억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부분이 이제 뇌 속에 해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해마를 MRI를 찍어봤더니
해마들이 다 위축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쪼그라들어 있다.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와, 이 사람이 왜 위축이 돼 있을까를 봤더니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말하자면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들이 높아져 있으면 해마들이 위축이 되면서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약을 먹지 않아서, 쉽게 말하면 오직 세로토닌 때문이 아니라면 뭔가 나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건데 그 스트레스 요인이 뭐 외부에서 주는 뭐 부장님이 주는 스트레스, 뭐 인간관계 속에 있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스트레스는 내부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몸에서 생기죠.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절대 피할 수 없고 태어나자마자 생기고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하죠. 답답해. 생각만 해도 답답해. 도망도 못 가는데 그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성노공 같은 기분 아니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예를 들면 이런 상태가 내가 어떻게 벗어날지 모르면 그럴 때 공황장애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제가 한번 벌을 줘볼게요. 이제 실수를 했다고 치고 자, 볼링공을 자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들고 평생을 살아보세요 이러면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볼링공을 뭐 1분이나 들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말하자면 자 이걸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되냐, 일자목하고 거북목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 무거운 볼링공을 평생을 이렇게 지내라 그러면 이 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구에 사는 한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가 중력 스트레스가 되고 그 중력 하에서 내 머리의 위치를 어디다 위치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근골격계적인 스트레스의 총량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뭐 꺾어져 있고 휘어져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평생 벗어날 수가 없고 더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밸런스는 점점 더 무너진다는 사실. 즉 중력 스트레스에 의해 우리가 받는 근골격계 스트레스 양은 나이를 먹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영양제, 특히 또 뭐 세로토닌 부족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근골격계적인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그 근골격계적인 스트레스의 핵심은 머리 위치다. 머리 위치를 받치고 있는 목이기 때문에 제가 우울증을 이 두경부 파트에 집어넣은 겁니다. 오, 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으셨네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 이 기린이 얼굴이 조그만한 게 천만 다행이다. 근데 얼굴에 비해서 목은 굉장히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 머리는 안 움직이기가 큰데 그냥 목은 엄청 가느니까 그렇죠. 야,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울증이면 대부분 대체의학이나 민간요법까지 빠질 정도로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상한 길로 가시지 마시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목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 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물론 목에 문제가 있어서 목도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우울감이 있어서 치료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치료를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치료를 하시게 뭐 다른 걸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내가 그런 느낌이 들 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이게 지금 책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기 우울증 자가 진단 테스트인데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게 내가 혹시라도 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좀 가려져 있는 게 아닌가. 목이 아프면 목 치료를 하러 오죠. 근데 목이 아프지 않고 이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자가 검진을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이게 자가 검진을 해서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원인을 나누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원인은 실제로 내가 느끼는 이런 불안한 감정이나 우울한 감은 우리 몸 전체 속에서의 나타난 감정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낸 바탕에는 결국 생활습관의 모든 문제들의 합들이 어떤 우울한 감정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생활 습관 자체 속에서의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줄여주는 게 약이 없이도 그리고 약을 더 늘리지 않아도 내 몸을 조금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생활 속의 문제 중에 1번이 뭐냐?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골격계에 문제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느끼는 증상 자체가 없더라도 나의 근골격계에 어떤 스트레스 요인을 줄 수 있는 자세 문제를 꼭 점검하고 해결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그 말은 평상시 자세를 자꾸 움직이셔가지고 나쁜 자세를 오래 하지 않도록 하는 게 1번. 두 번째,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뭐냐? 실은 식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는, 우리 장은 전쟁통에 항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미생물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들이 계속 거기서는 뭐 소화 흡수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나를 면역 반응 일으키는 음식 알레르기를 줄이고 또 쉽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식단이 뭐가 있죠? 밀가루, 설탕, 뭐 음료수, 뭐 단 과일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우리 우울증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 안에서의 우울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울이라는 어떤 그 불안한 이 부분적인 감정은 결국 전체 속에서 나타난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움직이면 부분은 서서히 사그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건강하고 활력 있는 마음 상태가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우울증 환자가 실제로 환자분이 왔어요. 왔으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인 그런 배경들을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설명해 주면서 아 그럼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들. 그 일단 병원을 찾아올 정도면은 조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죠. 특히 저희 병원을 찾아올 정도면은 돌고 돌고 돌아서 그렇죠. 해법을 찾지 못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런 자세나 근골격계로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 예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자 어떤 멋진 명화도 또 어떤 멋진 사진도 찌그러진 액자에는 예쁘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 실체가 있는 근골격계가 찌그러져 있고 비틀려 있으면 결코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 틀이 좋아야 그림도 살아난다. 결국은 이게 형체가 없는 마음, 물과 같은 이 마음은 튼튼하고 예쁜 그릇에 잘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예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좀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희망을 잃지 말고 꼭 한번 만약에 심하다 그러면 꼭 치료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좀 당부해드릴 말씀은 그 요즘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는데 이 코로나 치료제와 상충하는 뭐 약, 영양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우울증에 분들에게 쓰는 영양제인데 영양제와 같은 건데 성요한풀이라고 있어요. 세인트 존스 월트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약간 좀 이제 상충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울증으로 그렇게 약을 드시고 있다. 세인트 존스 월트를 드시고 있다. 그러면 그런 약들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아니면 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두경부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오늘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다시 가슴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